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는 꼭 넣거든요. 아연 50, 세레늄 200, 그리고 아이오다인은 12.5를 먹고 있는데, 요구르트 같은 경우는 고용량이죠. 이거는 이제 이 용량 같은 경우는 처방을 받았어요. 기능의학과에서. 비타민 C 기본으로는 이제 1000mg짜리 한 2개에서 4개 먹고, 좀 컨디션 떨어지면 8000까지 먹고, 그리고 B12 먹고 있고, 마그네슘. 비타민 D 2000짜리인데 저는 사실 이거 한 2개에서 3알 먹어요. 네. 비타민 D를 좀 고용량으로 먹고 있습니다. 오메가3. 네. 어쩌다 보니까 이쪽 브랜드를 다 먹고 있네요. 네. 엽산은 가임기라서 용량을 물어봤어요, 선생님한테. 네, 그랬더니 800 먹으라고 하셔가지고 이런 거 먹고, 이런 것도 먹고 있고, 영양제는 매일매일 먹고 밥처럼 먹는 것 같아요. 네, 안 먹으면 그냥 좀 내 몸한테 미안한 느낌. 완성.
우유 안 넣어도 돼.